저기 가는 친구들이다. 아야, 아니야. 김심, 왜 이제 텐데니? 이따 늦잠 잤지? 애 몰래? 걔한테 마신? 물론 진짜는 아니다. 다른 무리에 끼지 못했고 아싸는 되기 싫은 애들끼리 맺은 동맹이랄까. 어? 이해지? 네 여상으로 전화 갔나? 야, 유도부는? 내 유도관 뒀는데 부상 때문에. 거짓말쟁이 루저 김소연 언니 사탕 몰라? 니도 그래 니도. 사랑받을 수 없는 관종. 뭔데? 뭘 보는데? 핵 폐기물급 쓰레기. 그냥 미생물. 어차피 이곳엔 내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. 야, 네 여한 줄래? 내가 남자니까 양보할게. 고맙지. 미안. 가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인 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.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. 예를 들면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 착상을 거부한다든지. 봐봐요. 이 여자 눈대요? 지금 어디다 내려두고 이딴 여자 만나고 있노? 과거로 돌아가 엄마 아빠의 만남을 방해한다든지. 현실에선 그런 영화 같은 일 벌어질 리가 없잖아. 거제 상거리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거제 상고 거제 여산앞. 안타깝게도 거제 여산앞입니다. 뭐 하는 데니? 이번에 하차하실 승객 여러분께 아니다. 친구네 가슴이 정차 이후에 하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안타깝게도 내 10대는 이미 망했다. 연습 봐. 미 제. 지가 좋은 어른인 줄 아는 꼰대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. 내한테도 다 계획이 있다. 양!